일할 때는 꽤나 진지해지는 저 장혜진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열일 중인데요. 아우 어깨. 아우 진짜. 아니 매일매일 이렇게 할 일은 많고 운동은 해야겠고. 근데 가까운 데서 운동할 수 있는 곳 어디 없을까요? 체육관이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운동할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의 핑계는 이제 그만! 오늘은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생활체육교실을 소개합니다. 부르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이상하네! 아니 내가 분명히 생활체육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왜 아파트에 온 거예요? 이상한데? 그럼 혹시 이 아파트에서 생활체육이 가능한 거예요? 열란한 스텝과 함께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곳! 매주 수요일의 풍경이라는데요. 아니 아파트 한복판에서 이렇게 신나는 음악이 나와도 되는 건가요? 아 저희가 아파트 흔들어 놓으려고?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거예요? 저희 제가 알기로는 일단 외도 부영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먼저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 근데 아마도 점차 이 인기가 올라가면 외도로 확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건 누가 뭐 알려줘서 우리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뭐 신청하신 분이 따로 계세요? 신청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이 프로그램? 아 저기 어머니 달려가겠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저희 아파트 회원들이 분명히 초원님이시군요. 운동할 아파트잖아요. 운동할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활력도 생기고 예예 예, 너무 좋습니다.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요. 춤 배우러 가려면 어디 나가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이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가깝고 언제든지 올 수 있고 하니까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생활체육을 접하고 싶어도 못하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부분을 수요자들한테 이제 좀 그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하여금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은 본격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주민들의 열정이 넘치는 생활체육 현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팔에 깁스를 한 어머님이에요. 야, 어머니의 열정이.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팔 다치셨는데 오늘 여기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 제가 저기 분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따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다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쳐서 서울에 가서 수술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화합하는 거를 보니까 너무 반가웠고 기쁘고 제가 힘이 솟아요. 근데 원래 분위 회장님도 이렇게 댄스를 좀 잘하세요? 네네 좋아요. 네네. 아, 그러면 우리 발동작 조금만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현란한 스텝 보여주는 분위 회장님입니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선은 우리 아파트에 화합과 건강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이죠. 우리 아, 제가 보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활체육이 꼭 있어야 돼요. 꼭 예. 있어야 된다. 예, 예. 수업 후에는 이렇게 간식 시간도 갖는데요. 이런 게 또 여럿이 함께하는 재미잖아요. 건강해지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나이 이렇게 터울 없이 지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더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 더 이렇게 도와주고 또 그런 동네 주민들께 친목도 더 좋아지고 네, 주민들 사이도 굉장히 돈독해지겠어요. 아 그럼요. 이번에는 제주 시내의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요즘 생활체육에 재미를 붙였다는 김용철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퇴근 시간이 되니까 불이 났게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시더라고요. 민자, 나 먼저 퇴근할게. 그래요? 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아, 예, 운동하러 가야죠. 생활체육계 늦가기 꿈나무 김용철 씨, 어떤 운동을 하실지 궁금했는데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철 씨는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두 손을 꼭 잡은 두 사람 정말 가정해 보이죠? 지난 4월부터 함께 운동하기 시작했대요. 계속 다니는 건 아니었고 이번에 이제 같이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운동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학교 체육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들이 다니는 학교 체육관인데요. 이곳에선 주민과 학생들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탁구를 배운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탁구교실이라고요. 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아무래도 이 지역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학교 가정통신문을 보고 탁구교실을 신청하게 됐다는데 만족도는 어떨까요? 학교 주변에 살고 있으면서도 체육관을 오기가 힘든데 이번 통해가지고 체육관에 와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일단 가깝고 또 체육관이다 보니까 또 부담도 없고 또 아이 학교니까 학교로 와보는 그런 느낌도 좋고 해서 두루두루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서 좋을 것 같은데. 혼자보다 아빠랑 하는 게 낫고 간단하게 걸을 수도 있으니까 편해서 좋아요. 처음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하세요. 탁구가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공을 받으면은 이제 뭐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절로도 갈 수 있고 상당히 어려운데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다들 즐거워하면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 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무엇보다 집과 가까워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용해 보니까 괜찮아요. 시간적으로도 괜찮고 퇴근하고 바로 이쪽으로 올 때도 있고 집에 들렀다 올 때도 있고 가까운 게 최고죠. 주부로서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괜찮아요. 학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체육관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찾은 곳은 제주 시내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제 막 체육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한 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보니까요. 네네. 에너지가 엄청 넘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해하죠. 선생님, 아까 아이들 운동하는 거 보니까 진짜 네네. 너무나 재밌어 하던데. 네네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체조하고 율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 활동을 꼭 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놀이체육과 유아체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놀이체육하고 유아체육? 네네.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놀이체육은 우리 친구들하고 재미하고 흥미 유지의 수업이 진행되는 거고 네. 유아체육은 발달 유지의 수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체육 프로그램은 매주 유아체육 전문 지도자가 와서 수업을 하는데요. 아이들도 이 시간을 제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재밌겠다. 그럼 어떻게 이 유아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셨어요? 네,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은 물론 인지 발달도 있지만 신체 발달이 우선 더 많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이 체육 활동을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꾸준한 체육 활동은 커서 성인이 되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체육 프로그램 활동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들과 저도 신나게 함께 뛰었는데요. 수업 내내 아이들이 지칠 줄을 모르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넉다운 됐습니다. 아이들의 에너지는 당할 수 없죠. 네. 제 영혼이 반쯤 나간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벌써 나가면 안 돼요? 선생님도 힘드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나가셨어요. 목이 메이셨어. 네. 힘이 납니다. 네, 선생님이랑 생활체육한 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소리가 너무 작은데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생활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체육. 평생 함께 즐기는 스포츠 하나씩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망설이지 말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시작해보세요.